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사이먼 북스에서 펴낸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자연치유 불변의 법칙입니다. 독소가 빠지면 비만과 질병은 저절로 사라진다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5대 불변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다. 확실한 결과물 말이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펼치는 새로운 이론을 무조건 맹신할 필요가 없다. 그저 무시해도 좋다. 자연위생학의 효과를 당신이 직접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이 명령한 대로 따라하면 99%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검증할 수 있다. 당신이 살을 빼기 원하든 질병을 치료하기 원하든 상관이 없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기본 원칙만 따르면 된다. 시중에는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넘쳐난다. 그러나 나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반드시 살이 빠지는 원칙이 있다고 강조해왔다.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법칙으로 정리해 보았다. 제1법칙. 독소를 제거하면 비만과 질병은 사라진다. 독소에 대한 이야기는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과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자연위생학의 핵심은 우리 몸속을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몸속이 깨끗하면 겉모습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당신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그 불안함도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 부끄러우면 얼굴이 빨개지고 놀라면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런 심리적인 것도 몸에 드러나는데 몸의 건강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뷔페에 가서 3인분의 음식을 먹고 나오는데 초원의 사슴처럼 상쾌한 발걸음을 할수 있겠는가? 당신이 복통으로 시달리는데 밝은 얼굴로 남편에게 상냥한 말을 건넬 수 있겠는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은 에너지 강화와 체중 감량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실 기본적인 목표는 몸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몸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면 비만과 질병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는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 몸은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더럽혀질 수 있다. 자동차의 내부 부품들에 기름때가 끼면 깨끗이 제거할 때까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있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 노폐물을 제거하는 습관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간다.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노폐물은 점점 더 쌓이게 되는데 이것은 100km로 달리는 트럭 앞으로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해진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독혈증이 그 원인이다. 독혈증은 음식을 섭취하고 그중에서 우리 몸에 유용한 것을 취한 다음 신체에서 나머지를 제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을 흡수한 후 체내 노폐물을 내보내는 신진대사가 일어나는데 몸에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속도보다 노폐물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면 몸에 독혈증이 생긴다. 이 독성이 강해질수록 살은 더 찌고 몸은 더 아프게 된다.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이 세포 중에서 매일 300에서 800억 개의 세포가 사망한다. 이 세포의 시체들은 몸에 쌓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포들을 제거해야 한다. 독혈증이라는 단어도 독성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용이 끝난 세포는 죽는다. 죽은 세포가 제거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면 우리 몸이 유독물질로 오염되어 장기들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세포의 시체만 독성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몸에 해로운 독소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무엇일까? 그렇다. 당신이 맞췄다. 바로 음식이다.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해 마지 않는 오랜 친구 음식 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섭취하는 가공식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소장과 대장에서 쓸모없는 노폐물과
유독한 첨가제가 흡수된 다음 신속히 배출되지 않으면 이 독성 물질들은 서서히 축적된다. 세포의 시체, 소화된 후의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가공식품의 첨가제들이 만들어내는 독성의 잔여물이 독혈증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우리 몸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독성 노폐물이 없어야 한다. 비만과 질병 없이 장수하려면 자신의 몸속의 독성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몸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독성 노폐물이 없어야 한다. 비만과 질병 없이 장수하려면 자신의 몸속의 독성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1920년대 초에 독혈증을 발견한 존 틸든 박사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독혈증 설명서에서 최초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틸든 박사는 약물을 이용한 치료법에 환멸을 느끼고 자연위생학으로 전환한 의사였다. 그는 자연위생학의 원칙을 응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고, 결과적으로 자연위생학의 우수성과 가치를 입증할 수 있었다. 그는 인류가 고통받고 있는 각종 질병에서 독혈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했다. 방대한 양의 물을 먹고 있는 거대한 제방을 상상해 보시라. 이 제방은 벽돌과 모르타르로 만들어진다. 폭풍우가 지속되면 물의 양이 늘어나서 제방에 점점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된다. 결국 제방은 점점 불어나는 물에 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먼저 모르타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는 벽돌이 떨어져 나가서 뚫린 구멍을 통해 물이 넘쳐 들어온다. 머지않아 제방 자체에 균열이 생기고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어서 일부 구조가 붕괴된다. 그리고 결국에는 제방 안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가공할 제방을 무너뜨리고 범람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벽돌이나 모르타르나 토대나 구조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제방도 견제할 수 없이 급격하게 불어난 방대한 양의 물이다. 네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의 범람이 유일한 원인인 것이다. 독혈증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지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 몸이 제방이고 물이 독성 수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신의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당신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독성 수치가 높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결국 당신은 독성에 굴복하여 질병으로 알아눕게 될 것이다. 앞서 독성 수치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것이 날씬한 몸매와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제2법칙. 3대 주기. 섭취, 동화, 배출에 당신을 맞추어라. 음식의 신체 활용 측면에서 볼때 24시간마다 각각 대략 8시간씩 섭취, 동화 및 배출 세 개의 주기가 반복된다. 이러한 주기는 편의상 구분했을 뿐 8시간마다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주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세 개의 주기는 서로 다른 시간대에 활발한 경향을 보인다. 아래 와이르랜드는 각 주기가 하루 중 언제 발생하는지 처음으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먼저 배출 주기가 어느 시간대인지 파악했다. 배출 주기가 언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알게 되면 나머지 주기는 자연적으로 알수 있다. 동화 주기는 섭취 주기 위에 온다. 만약 24시간 동안 매 시간마다 혈액 검사를 받는다면 오전 4시와 정오 사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이때가 바로 집중적인 배출 주기로 혈액이 노폐물을 장, 신장, 폐, 피부, 네 곳의 해독 기관으로 운반한다. 이세 가지 작용은 우리 몸에서 24시간 항상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기능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집중된다. 낮 12시부터 시작되는 섭취 주기는 우리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할 수 있는 시간대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되는 동화 주기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더 집중된다. 이 동화 주기는 음식물에서 추출되고 소화기관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이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배출 주기는 몸이 하루의 모든 일을 끝내고 자체적으로 노폐물을 없애는 시간이다.
배출 주기는 단순히 장의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몸속의 모든 세포와 조직에서 노폐물을 없애는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유독 입냄새가 심해지는 경험을 해보셨는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았을 때 혓바닥의 색깔이 하얗게 되어 있는 설태를 본 적이 있으신가? 이 입냄새와 설태는 새벽부터 배출 주기가 작용했다는 흔적이다. 배출 주기는 건강 유지와 질병의 예방에 있어서 의심할 여지 없이 결정적인 요소이다. 나는 지금 추측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팩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매일 몸에 축적되는 유독성 노폐물을 매일 제거할 수 있다면 당신의 몸은 깨끗해질 것이다. 날씬한 몸매로 질병 없이 쾌적한 삶을 살수 있다는 말이다. 나는 내가 펴낸 책들에서 항상 이 배출 주기를 강조해 왔는데 독소의 배출이 건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제3 법칙. 수분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당신이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의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다. 자동차, 싱크대, 그릇들, 그리고 집 앞에 도로를 청소할 때 당신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그렇다. 바로 물이다. 물은 자연을 청소하는 청소부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당연히 몸 청소에는 물을 사용해야 한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라는 TV 속 전문가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나 그릇이나 도로는 무기물이므로 물로 청소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생리학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생명이 가득한 수분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바로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생명의 물이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수분은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평범한 식수와 달리 과일과 채소에 포함된 수분은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는 영양소를 운반하는 매개체 역할이다. 섬유질에서 추출되어 생명의 물에 의해 장으로 옮겨진 다음 장 안으로 흡수된 후 몸에서 사용된다. 생명의 물이 가진 또 하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서 몸 안에 노폐물을 모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이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이두 가지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영양분을 섭취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지 않으면 인간은 죽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일과 채소와 같이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식사 때마다 섭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나는 다만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날씬해지고 건강해진다는 방향을 제시할 뿐이다. 불로 익혀서 가공하고 조리하면 할수록 수분은 제거된다. 불로 익혀서 온갖 양념을 투하한 인위적이고 가공된 음식을 먹을수록 질병에 노출된다. 수분이 많은 국물을 먹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불에 의해 사망 선고를 받은 후 소금과 양념에 절여진 죽은 물이다.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당신은 당신의 몸속도 외모만큼 신경을 써줘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목욕이나 샤워를 한다. 당신은 6개월 동안 씻지 않은 사람의 몸에서 어떤 악취가 날지 상상해 보았는가? 아마도 악취가 너무 심해서 1미터 가까이 가면 저절로 손으로 코를 막게 될 것이다. 이 사람과 함께 밀폐된 방에 있어야 한다면 아마 고성능 화생방 마스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구상에는 수십 년 동안 자기 몸속을 청소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십억 명이라는 사실 말이다. 당신은 미국에서 매일 4천여 명이 암과 심장병으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9.11 사태로 죽은 사람이 3천여 명이다. 그러니까 미국 한 나라에서만 9.11 사태가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맞다. 그들의 몸속에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노폐물이 가득 차 있어서 장기들이 그냥 기능을 멈춰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겁먹지는 마시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당신이 그렇게 몸속 청소를 게을리 했는데도 지금 살아서 이 책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기회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정화되고 복구되고 유지되는 몸의 자연 치유력으로 지금 살아있다.
제4법칙.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아라. 이 책을 통해서 몸속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 즉, 생명의 물이 가득한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계속해서 섭취하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비만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돈을 위해 당신의 주머니를 터는 상업적인 방법을 피하시고 신이 명령한 그 방법을 따르시라. 제4법칙. 아무 음식이나 섞어 먹지 말아라. 당신은 뷔페에 가서 수십 가지 음식을 먹어보았을 것이다. 당신은 파티나 잔치에 초대되어 뷔페 음식을 먹어본 경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몸의 느낌은 어땠는가? 음식 먹기를 누구보다 즐겼던 나 또한 그 묵직하고 더부룩했던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입이 즐거울수록 몸이 힘든 법이다. 소화가 편하게 되는 음식을 조합해서 섭취하는 것은 최적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음식 조합의 원리는 누구나 짧은 기간 내에 시도해서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전혀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으면서 이 원리가 과학적이지 않고 엉터리라고 말한다. 20세기 들어 플레스노 보고서와 약물과 수술을 위주로 하는 간습적인 의학이 득세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효과를 보이는 음식 조합의 원리는 비과학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어떤 주제에 대해 특정한 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단어를 낚아채서 이론을 독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과학은 실제로 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 효과는 겨우 몇 시간 지속하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그 효과를 진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신도 전문가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장하는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는 대신 호모 사피엔스의 소화기관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조합함으로써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다. 이것은 무슨 신통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원리이기 때문이다. 침팬치는 빵과 파스타와 고기와 햄버거를 섞어 먹지 않는다. 오전에는 바나나 나무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오렌지 나무에서 식사를 할 뿐이다. 식사 후에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골고루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사실 소화에는 당신의 추측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화를 위해 약 3시간 정도 위에서 머무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음식 조합의 원리를 실천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필요 이상으로 위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해준다. 다른 모든 기능과 마찬가지로 소화 기능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인간의 위는 음식이 소장으로 전달되기 전까지 약 3시간 정도 머무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그러나 음식이 분해되지 않으면 그대로 눌러앉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썩어버린다. 식사를 마친 후 6시간, 7시간, 8시간 후까지 속이 더부룩했던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가? 그 이유는 서로 대치되는 조합의 음식물로 인해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위장이 엉망이 되어버린다. 아마 더 이상 자세히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부패하고 소화되지 않은 탄수화물은 발효된다. 위산가다, 가스, 더부룩함, 속쓰림, 위장 장애 등을 유발한다는 말이다. 식사 후에 당신이 그토록 소화제를 찾곤 했던 이유다. 일단 음식을 올바르게 조합해 보시라. 스테이크나 닭고기나 생선을 먹고 싶다면 그 식사에서는 녹말 음식을 피하면 된다. 고기와 함께 여러 종류의 채소를 드시라. 이런 채소와 과일 드레싱을 뿌린 녹색잎 샐러드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좋다. 굶을 필요도 없고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한 번에 같이 먹지만 않으면 된다. 감자를 먹고 싶다면 감자를 드시라. 감자를 구워서 다양한 채소나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된다. 그러면 문제없다. 나와 취향이 비슷하다면 으깬 감자를 그레이비 소스와 비스킷과 함께 먹으면 마음에 쏙들 것이다. 완전히 살찌는 음식이 아니냐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순전히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탄수화물 음식과 단백질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살이 더 찐다. 나는 지금 고기를 맘껏 먹으라고 권장하는 취지에서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정 고기를 먹고 싶다면 각종 채소와 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위험이 최소화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기만 먹거나 고기와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것에 비해 건강과 장수를 방해하는 위험이 대폭 줄어든다. 위 속에서 부패한 음식에는 영양분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독혈증 수치만 높아질 뿐이다. 나는 당신에게 내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직접 실천해 보시고 당신이 직접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너무나 쉬운 실천법을 소개하겠다. 먼저 한주 동안 원래 먹던 대로 먹는다. 즉,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대로 매 끼니마다 각종 음식을 섞어 먹어보시라. 한 주가 지난 후 다음 한주 동안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먹지 말라는 음식 조합의 원리를 실천해 보시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스테이크와 감자를 함께 먹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주장하진 않을 것이다. 둘째 주가 지나면 당신은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었는지 내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음식 조합의 원리에 대해 더 확실히 알고 싶으신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한주 동안 채소와 고기만을 먹고 그 다음 주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다시 섞어서 골고루 섭취해 보라. 그러면 아주 명확해질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신념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아주 명확한 생리학의 원리이자 호모사피엔스 음식의 원리다. 우리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날씬한 몸과 팔팔한 건강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원리일까? 그렇다. 너무 당연하다. 인간은 영장류만의 독특한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체질에 맞게 서로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다. 모든 동물은 각각이 종마다 고유한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꿀벌은 서로 완전히 똑같은 소화기관을 가지고 있다. 모든 기린, 말, 캥거루, 웜벳, 고릴라 또는 인간의 소화기관 역시 같은 종이라면 서로 똑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 어느 대학교의 생리학 교재에서도 인간이 자연적으로 서로 다른 소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그 어디에서도 인간이 생물학적 장기가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 인간의 위장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위장에 들어가는 내용물과 동일하다. 신념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신이 음식 조합의 원리를 믿지 않는다고 해도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심지어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과도하게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적절한 음식 조합의 원리를 반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게도 알려주시라. 전문가들이 나와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하는 논쟁은 당신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한주 동안 음식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섭취했더니 속이 훨씬 나아져서 소화제를 다 갖다 버렸는데 설마 전문가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예전에 고통을 주었던 음식 습관으로 돌아가라고 하겠는가? 내가 지금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가? 딱한 주만 테스트 해보라. 나를 포함한 수천 수만의 내 친구들이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시라. 당신 몸에서 실제 효과가 있는 바로 그것이 과학이다. 제5법칙.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제목을 읽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라니 음식도 죽은 것이 있고 산 것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지금 그것을 땅에 심어서 나중에 되살아나면 그것이 산 음식이다. 나는 지금 과일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소화기관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몸은 과일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앞에서 음식 조합의 원리에서 설명했듯이 음식물은 위장에서 약 3시간 동안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예외가 하나 있다. 바로 과일이다.
과일은 위장에서 소화할 필요가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음식이다. 과일에는 자체적으로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완전히 익으면 사실상 이미 소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장 안에서 20, 30분만 머무르다가 소장으로 전달된다. 그리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여 우리 몸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일과 영장유아의 계약 관계를 증명하는 원리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과일은 자신의 맛있는 살점을 인간을 비롯한 영장류에게 내어주는 대신 자신의 자손들을 널리 퍼뜨려 달라고 간청했다는 말이다. 그 씨앗이 부모로부터 분가하는 때는 언제인가? 그렇다. 과일이 맛있게 익어 향이 널리 퍼지고 과육이 부드러워질 때이다. 이것은 마치 벌과 꽃의 관계와 같다. 벌이 꽃의 꿀을 먹는 대신 꽃의 유전자를 다른 꽃의 유전자에 연결시키는 관계 말이다. 과일에는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적의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 즉, 에너지를 위한 탄수화물에 포도당이 들어있다. 또한 단백질 생산을 위한 비타민, 무기질, 지방산 및 아미노산 등이 들어있다. 바로 이 때문에 내가 최적의 영양소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최적의 영양소를 우리 몸이 사용하려면 두 가지 필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과일은 매우 섬세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신선하게 익은 상태에서만 섭취해야 한다. 과일이나 과일즙은 오직 싱선한 상태에 살아있는 것만이 우리 몸에 적합하다. 둘째, 우리 몸에서 원하는 대로 위장에서 과일을 빨리 통과시키려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빈속에 과일만 섭취해야 한다. 다른 음식과 함께 섞어서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다른 음식을 먹은 직후에 섭취해서도 안 된다. 사실 과일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디저트로 먹는 관습적인 습관이 문제였다.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살이 찌고 산이 생성되고 칼로리가 높아지고 저혈당에 방해가 된다고 잘못 알려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과일이 소화가 더딘 다른 음식과 함께 위장에 남아 있으면 빠르게 발효되어 위장 속 다른 음식의 소화를 방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일이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제대로 먹기만 한다면, 즉 빈속에 단독으로 먹을 경우 신선한 과일과 과일즙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당신이 직접 시험해 보시라. 1. 먼저 빈속에 과일만으로 식사를 해 보시라. 2. 그 다음 식사 때 먼저 과일을 먹은 다음 20, 30분 후에 일반식으로 해 보시라. 3.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치자마자 과일을 먹어 보시라. 그리고 배 속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시라. 1, 2, 3번 순으로 속이 편하다는 사실을 바로 느낄 수 있다. 아직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을 읽지 않았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공개하겠다. 아침 식사를 강조하는 음식 습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건강에 치명적인 음식 습관 중 하나라는 사실 말이다. 당신은 건강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그러나 아침 식사가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식사라는 주장은 완전히 상업적인 선동이다. 이 선동적인 문구를 인간의 생리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맹신하고 있으며 그 신념을 당신과 나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퍼뜨리고 있다.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영양사 및 영양학자들조차 20세기 초반에 곡물 생산업자와 식품업자들이 꾸며낸 계략에 넘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들의 제품을 먹어야 한다고 선동했다. 사실 아침 식사는 하루 중에 가장 불필요한 식사다. 아니, 나는 건강에 해가 된다고 감히 주장한다. 나는 현대의 전문가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생리학적 기초 상식만으로 이 진술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 내가 앞에서 골고루 음식을 소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언급했던 사실을 기억하는가? 소화는 다른 모든 기능보다 더 많은 신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위장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1순위가 되어 즉시 소화를 시작한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는 과정이다. 식사 직후에 물놀이를 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경고를 보면 알수 있다. 에너지를 소화해도 사용해야 하고, 신체 활동에도 동시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식사 후에 주로 무엇을 하시는가? 휴식을 취하는가? 아니면 산을 오르시는가? 지난 명절을 기억해 보시라. 딱한 점만 더 먹자를 실천한 후에 팔 벌려 뛰기를 하고 싶었는가? 아니면 소파와 한몸이 되고 싶었는가? 아침에는 하루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침부터 풍성한 식사를 하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이것은 모든 미국인들이 즐기는 커피 브레이크와 관련이 있다. 음식 조합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과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 우리 몸에서 많은 음식을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써버린다. 그러면 자연히 기력 회복을 위해 커피를 찾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비극적인 사실은 아침밥을 소화시키는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바로 배출주기에 필요한 에너지라는 사실이다. 독소를 제거해야 할 에너지가 위장에서 쓰이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일일 배출주기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게다가 이런 현상이 매일 반복되면 이 중요한 주기가 제 역할을 할 시간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제 살이 찌고 질병에 걸리는 일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출주기가 방해를 받으면 비만과 질병은 가속화된다. 과일을 드시라. 과일은 사실상 소화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는 유일한 음식이다. 아침에 먹으면 완벽한 음식이다. 아니, 아침에 먹어야 하는 유일한 음식이다. 배출 주기를 통해 몸속을 제대로 청소하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낮 12시까지 신선한 과일과 신선한 과일즙을 섭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다른 음식을 섞지 말고 단독으로 먹어야 한다. 일반식을 하면 그 음식이 모두 위에 남아서 배출 주기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끔씩 이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큰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아야 한다. 현재 당신의 비만과 질병은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아침에 과일을 먹는 날이 일주에 두세 번밖에 안 된다 해도 전혀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다. 직접 시도해 보시라.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자기 자신이 직접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것보다 정확한 것은 없다. 전문가들의 어렵고 현학적인 이론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한 주만 시도해 보고 나아졌는지 확인하시라. 한 주만 시도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안 해도 된다. 살이 빠지고 몸이 쾌적해졌다는 말을 하기 위해 전문가의 인증은 필요 없다. 어떤 것의 가치를 증명할 때 좋은 결과보다 더 나은 증거는 없다.